스코다는 7일 현지 시각 신형 슈퍼브의 첫 공식 이미지를 공개했다. 스코다는 차량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신형 폭스바겐 파사트에 적용된 기술을 공유하는 등 기술적 부분에서도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를 얼핏 보면 신형 슈퍼브는 기존의 슈퍼브와 거의 비슷하지만 전면 패시아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새 모델에는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LED 안개등 및 프론트 범퍼가 디자인적으로 변경됐다. 새롭게 바뀐 리어 램프와 리어 범퍼도 특징이며 실내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최신식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해 업데이트했다. 신형 슈퍼브의 가장 큰 변화는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한 것이다. 동력원으로 폭스바겐 피사트 GTE와 동일한 1.4L 터보 차지 TSI 가솔린 엔진, 전기 모터, 13kWh 배터리를 결합해 장착했다. 슈퍼브는 최고 출력 215마력의 파워를 발휘한다. 더불어 신형 슈퍼브에는 피사트에서 적용됐던 전통적인 동력원도 제공된다. 3개의 가솔린 엔진 버전과 4개의 디젤 엔진 버전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148마력에서 268마력 사이의 파워를 발휘하며 디젤 엔진의 경우 118마력에서 237마력 사이의 출력을 발휘한다. 슈퍼브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표준 사양으로 제공되며 7단 DSG와 사륜, 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한편, 신형 슈퍼브의 상세 제어 및 양산 모델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